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관심은 온통 내일 오후 2시 반에 있을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무죄인가? 유죄인가? 유죄라면 징역형인가? 벌금형인가? 벌금형이라면 얼마인가? 100만 원 이상인가? 100만 원 미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온통 세상 사람들의 입과 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검찰 출신이죠? 그랬더라고요. 징역 1년이 적당하다. 이제 검찰의 구형은 징역 2년입니다. 검찰이 봤을 때는 가중 처벌 요소는 차고 넘치는데 감경 요인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가 징역 1년 혹은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아니야. 벌금형이 그나마 적당한 선일 거야. 이제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벌금 80만 원쯤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그런 얘기 했다가 또 호되게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이제 이런 비난에 휩싸였던 거고 본인이 뭐 나중에 본뜻이 그게 아니었다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200만 원, 뭐 300만 원 등등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시나리오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찌됐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이제 유죄가 선고될 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권력 재편 그러한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아마 여의도 특히 더불어민주당 엄청난 내부 분열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일 때, 이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무죄가 선고되면 여야 할것 없이 이 당정 책임론 이제 여기에 오히려 더 공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명의 벌금 100만 원, 운명의 벌금 100만 원 이제 이건데요.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지금 재판을 4개를 받고 있고 곧 5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무튼 내일 판결이 그첫 번째 가늠자가 될 것이다. 시금석이 될 것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를 선고하면 이재명 당장 금패치 떼내야 됩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됩니다만 의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로 야당에 대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대안 세력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서 비명계들이 공개적으로 세력화를 하는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제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재명 의원직 유지하고 피선거권도 유지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나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범죄자란 뜻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부각을 시킬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결집을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에는
이재명의 당내 입지가 강화가 되고 국민의힘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고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내일 이제 이재명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최측근인 김용 그리고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이라는 더러운 거래에 대해 몰랐는가? 이 대표는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 이런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런 회견을 열은 이유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텔레그램 방그 대화 참여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내일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 자신의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느냐? 15일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재명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체포 동의를 해줄 리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특검의 달 11월을 그렇게 선포를 한바 있는데요. 오늘 아마 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TV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석이 많습니다. 생중계를 하겠다 라고 밝힌다는 것은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겠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가. 아마 재판부는 지금 유죄냐, 당선 무효형이냐 뭐 이런 판단이 이미 다 내려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판결문을 쓰고 다듬고 있을 텐데요. 생중계를 허락한다 라는 것은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 선고일 경우에 생중계를 허락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유죄, 그 중에서도 당선 무효형, 100만 원 이상, 징역형, 이럴 경우에는 생중계를 불허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중계를 불허했다는 것이 이재명의 당선 무효형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또 다른 분석은 단독이냐, 합의부냐, 재판부가. 합의부일 때와 단독일 때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또그 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 이것을 덜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튼, 뭐, 방송을 통해서든 공개 석상에서든 이재명 무죄를 뭐 외치고 있고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103만 명뭐 무죄 탄원 서명을 받았다 지금 그러고 있고 전현희 최고위원 무죄를 확신한다 이재명은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다 그러고 있고요. 검찰 독재대책위원장 한준호 최고위원, 공정한 판단을 통해 검찰의 사건 조작 행태를 엄단해달라 그랬고요. 검찰 출신 주철현 최고위원, 수사권을 남용한 정치 기소다 그랬고요. 검사 출신 양분암 의원은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뭐 사법살인, 뭐 이런 말도 썼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 대입 논술 시험이나 끝나고 해라.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을 앞둔 피고인들, 사회 질서를 흔들려는 모습, 법의 심판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 친명조직, 그 혁신회의가 내일 오전 11시부터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까운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그런 집회를 열고요. 상임위원 양 2,000명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비행기 값, 버스 값낼 테니 내일 중앙지법 근처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